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말소 이후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받아도 임대주택에 세를 주고 있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해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에게 가뭄의 담벼와 같은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24일 날 기재부의 새로운 세법 해석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이내에서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소 이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은 세를 주고 있어야 되는지, 임대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은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참 답변이 어려웠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기존에 국세청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지켜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저 마찬가지로 아주 보수적으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하고 임대주택은 세를 주고 있어야 되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은 가지고 있어라 라고 답을 드렸는데, 지난 1월 24일 날 기재부가 기존의 국세청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 임대사업자 분들을 구제하는 희소식인 거죠. 결과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해준 거죠. 그 해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우리가 이제 이런 주택을 세법상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고 나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할 때, 자, 첫 번째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가 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를 초과해서 올려받은 적이 있다면 이게 과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냐? 기존의 국세청 해석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1월 24일 날 기재부가 새롭게 해석을 내리면서 이렇게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려받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증액 제한 없이 초과해서 올려받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그때는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받아야 된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다면, 세를 주고 있지 않다면 이때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기존의 국세청 해석은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1월 24일 날 기재부가 새롭게 해석을 내리면서 이렇게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임대주택의 전입신고, 거주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살고 있던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거주주택을 팔고 거주주택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거니까 어딘가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내가 판 날짜와 입주한 날짜가 달라버리면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임대주택에 먼저 이사를 가고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먼저 전입하고 즉 먼저 거주하고 임대주택에 그리고 나서 거주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임대주택이 공실상태라 하더라도 비어있더라도 이때 마찬가지로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이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했다면 이때 과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냐? 기존의 국세청 해석은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1월 24일 날 기재부가 새롭게 해석을 내리면서 그런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했다 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해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있는 거죠. 만약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대상인 경우 그러니까 주택이 2개 이상에서 월세 소득이 있다면 이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죠. 이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폐업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월세 소득은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 주택이 3개 이상일 때는 간중임대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에도 역시 소득세 납부 대상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가 유지되고 있는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것 외에 또 다른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받을 때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받지 못하니까 이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기재부가 새롭게 해석을 내린 이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이후에 거주주택 특례 요건에서 주의할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임대주택,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 그 임대주택은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전까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법령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나와 있습니다. 20항을 보시면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여기서 양도일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를 말합니다. 그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게 바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을 말하고요.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을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대하고 있으며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임대주택은 임대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5%를 초과해서 올려받지 않을 것, 이러한 요건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임대주택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전까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자진말소의 경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하고 즉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그리고 그 자진말소에 대해서 임차인의 동의를 구했을 때 해당되는 자진말소다라는 것 주의하시고요. 네 번째는 지금 이렇게 오늘 쭉 설명드렸던 그 쟁점의 대상이 되는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폐지 유형의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한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제가 참고로 폐지 유형 임대사업자를 제가 표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표에 나온 것처럼 단기 민간 임대 같은 경우는 매입 임대든 건설 임대든 모두가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장기 임대의 경우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에서는 아파트만 폐지가 되고 나머지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 임대의 경우에는 아파트 마찬가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폐지가 되지 않고 모두가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건 이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8년 폐지가 되는 거기에는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입니다.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어서 아파트로 보는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가 되니까 그런 임대사업자는 유지가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재부가 새로운 세법 해석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논란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법 해석이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자의 일부가 폐지가 된 건 2020년 7월 달이죠. 7월 10일 날 대책 발표하면서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1년 반 사이에 앞서 쟁점이 됐던 그 세 가지 사항 임대주택을 임대료 5% 초과해서 올려받았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했거나 아니면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임대주택을 세를 주고 있지 않거나 임대를 유지하지 않았거나 이 셋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 분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법 해석이 정말 일찍 나왔다면 이렇게 억울하거나 불이익을 보실 분들이 없었을 텐데 1년 반이 지나고 나서야 나왔기 때문에 억울하고 불이익을 보실 임대사업자분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억울한 임대사업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했다면 조세불복이나 이의제기를 통해서 한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되는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받아도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해도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임대주택을 세를 주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정말 너무나 좋은 내용이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임대사업자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셔서 모든 임대사업자분들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